예. 감사해요.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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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추천 받고 왔어요. 진짜? 예 예. 이게 원래 1인분이 이만큼 나오세요. 많이 드시라고 다 직접 다 먹거든요. 아, 이거 다 먹는 척만 하는 게 먹고 지금 바로 1분 전에 여기 옆에 죽 먹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조금 지금 더 땡기는 게 빼대기 죽이라는 게 아까 저쪽에 이렇게 먹는 거 봤더니 처음 보는 색깔의 죽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욕지도에서 고구마 생 것에 껍질을 벗겨 말린 것을 고구마 빼대기라고 한대. 2시간 넘게 저어가면서 정성이 들어간 죽이죠. 잡곡 향은 분명히 나요. 여기 곡식 막 이런 조, 콩 이런 향이 나면서 새콤달콤한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좋은데 똑같이 도장은 하나라는 거죠. 제가 왜 물어봤냐면은 저기 두 명이 지금 2인분 드신 거죠? 네. 이거 봤는데 접시가 내 게 더 큰 거예요. 2인분보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떻게 먹어야 돼? 오뎅 2개. 오지. 오뎅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오뎅 두 개. 오징어 하나. 오징어 하나. 그럼 밥 하나 깨. 김밥. 그럼 입에 넣어. 입에 넣어. 그럼 무김치 절반 먹어. 무김치. 절반. 한 개 다. 그리고 콩을 먹어. 그리고 간이 같이. 아마 이거 최초 공개 아닌가? 누가 충무김밥을 맛있게 먹는 법을 설명하겠어요. 충무김밥은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입에 넣어. 2, 1, 1. 깍두기 양념하고 오뎅 양념하고 오징어 양념이 조금씩 맛이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두 개에 하나, 하나 반의 밸런스에 요 국물을 먹으면은 이제 완벽하게 간이 맞는다. 간이 지금 딱 맞아요. 그리고 신기하게.